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 대담에는 미디어A의 옥은호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우리 사회 아주 핫한 주제인 선거 부정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미디어A를 얼마 안 됐죠? 유튜브 채널 하신 지가. 뭐, 그 전에 조금 했는데요. 한 1년 전에 조금 채널만 만들어두고, 안 하다가, 한두달 남짓,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콘텐츠가 상당히 좀 굉장히 이렇게 다른 데하고 구분되는 창의적이다는 생각이 많이 아유, 그, 들어요. 거창해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선거 부정 문제를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어 오셨는데 가장 그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선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겨났는데 그 의심에 대해서 검증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제 원래 그 공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자. 그다음에 또 확인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드러나 버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실제로 이제 실물들이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뭐 다른 이제 언론이나 방송이나 뭐 학계나 여러 이제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분 그 다수가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나 뭐 수사기관이나 뭐 단체나 뭐 개인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하는 것을 감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주요 그룹마다 그렇게 사건을 직시하고 그거를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좀 다르겠죠, 각 그룹마다. 저는 그걸 이제 야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바이.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야바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바이를 야바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야바이꾼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야바이꾼과 같이 사실은 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멋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거죠. 근데 멋모르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야바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뭐, 실제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구경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바이 문제인데, 실제로는, 선거 부정의 문제는 그 결국 야바이 속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속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속임을 드러내려고 하면 검증을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용기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용기 문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런 야바이가 발각이 돼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을 때는 모든 걸다 잃어버리니까 필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선거 부정 의혹들이 이제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저는 지금 다른 뉴스, 오늘도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다른 그뭐 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위안부 막 문제도 나오고, 다른 뉴스가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그 썩은 미끼거든요, 사실은. 제가 영상에도 밝혔지만. 계속해서 국민의 시선이 전혀 이렇게 안 중요한 과거 이제 뭐 사건까지 심지어 한명숙 그 총리 무죄 사건, 뭐, 이런 게 무죄, 뭐, 재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이슈가. 그렇게 해서 신문을 한 면을 다 도배를 해버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한 그 주권이 탈취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데, 지금 자꾸 시선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묻혀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대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관이나 뭐,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예, 마찬가지고.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안 하고, 오히려 시선을 빼앗고 있죠, 계속. 사건을 만들어서. 계속, 뭐, 칼기 조사를 하라. 지금 이러다가, 뭐, 아웅산 폭발도 뭐, 그냥 다시 재조사하라고 그러고, 이게 뭐, 다 이제, 온갖 이슈들로 신문을 한 달씩은 계속 도배할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기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주권. 준 국민의 권리를 빼앗겼는데도, 그렇게, 뭐, 시선이 강탈되고 있고, 이런 사실을 보면 저는 참담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제 정말 참 아무 그 영양가 없는 그런 하등의 영양가 없는 주제들을 신문을 메우고 있는 걸 보면 참,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있나 없나. 그게 이제 뭐 만약에 조작이 있다, 들통이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자기들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다른 뭐 그러니까 경로를 만들어서 피해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저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게 드러내리는 자와 지금 숨기는 자의 싸움이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제 4월 25일 날, 이제 뭐,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예. 강용석 변호사, 이렇게 한 9명 정도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그런 보도문을 냈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아마 전혀 그런 불륙이라든지 개수기 이런 부분들이 증거 보전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지금 행정부하고 사법부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뭐 재판 거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판사들을 감옥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판사들이, 대법원이 현 정권에 완전 예속돼 버리지 않았나. 오히려 거꾸로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예속을 이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가속화돼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제로는 이 사건을 밝혀야 될 국민 앞에서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심판이 돼야 될 텐데, 심판이 오히려 이것을 가리고 있지 않나. 오히려 심판이 의심스러운 뇌물 받았거나 막 이런 그 옛날 피파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렇게 심판들이 뇌물을 받거나 막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드러나는 것처럼, 심판의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국 법원에 아마 대법원 차원의 어떤 일종의 뭐 협조 사항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지 않고는 뭐 모든 법원이 다 같은 그런 그 자세나 그런 걸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의 양심, 그다음에 용기를 이제 저는 기대하고 믿어야 될 수밖에 없다. 참한 사람의 그 몇천 명의 판사가 있겠지만, 현직 판사님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공정하게 이 법과 그 양심을 쫓아서 이런 증거 보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리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 되면 실제로 뭐 정권 눈에 나면 그 자리가 버틸 수가 있을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기를 내셔야 된다. 뭐이 진실은 용기 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내다봅니까? 가끔가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그 영화 타짜를 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타짜 이제 고니가 실제로 이제 오히려 가짜 정보를 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오히려 더 역공을 쳐서 오히려 자기가 상황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분명히 타짜 고니는 속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도박판이고요. 도박판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갈수 있지만, 이 도박판이 아니라 이것은, 선거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 시민들 속에, 휴대폰 속에 지금도 디지털 정보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누군가는 참관을 하면서 찍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그 부정의 문제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 디지털된 사회에서 그 디지털 되면 더 정밀하게 조작을 할수 있고, 더 기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또 하나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정밀 기기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게,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너무나 우수하다. 심지어 그 초당 한 30프레임에서 이제는 한 60프레임으로 찍어내니까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진행. 제가 잡아냈던 게 이제 이런 그 불유기 조작이 있지 않습니까? 불유기 표가 순간적으로 넘어가는데, 걔가 천천히 돌려보면, 한 프레임씩 돌려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디지털 기기가, 앞서 이게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집권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586세대가 주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로 뭐 보좌관들이 많이 하고 본인들은 이렇게 크게 조예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홍준표 의원님요, 지금 당선되셨으니까 보면 현직에 계셨을 때는 아주 샤프했을 겁니다. 뭐 검사로 현직에 계셨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수사에 현업에서 뛰고 계시면 그 계속 현업으로 뛰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의원이 되셨잖아요. 국회의원 뭐 3선 4선 하시면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보좌관들 특히 조력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많은 일을 본인이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그거가 아주 확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본인이 직접 안 하는 사람은 감각을 놓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영상 기기를 또 조작을 해보고 하면, 저것이 어떤 그 잘못되면 어떻게 속여지고, 어떻게 실제로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실수한 장면들은 다 컷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편집을 하게 되면 없어지거든요. 제가 심지어 말 한마디 실수한 것도 사실은 잘라내고 한 글자만 딱 잘라내고도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디지털의 그 어떤 장점이지 않습니까? 속일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전반적인 그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런 그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집단지성이 얼마만큼 많은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감은 안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결과만을 받아보시는 분들, 이게 조금 이제 현업을 떠나신 분들이죠, 현업을. 실제로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현업을 떠나신 분들은 그만큼 좀 무뎌지지 않습니까? 근데 치열하게 이제 그 학생들 그 논문을 수정을 해주다 보면, 수정하시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찮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는 현장 감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 부분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해되어지지만, 지금 이제 말씀 아까 한 것은 난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더 하고 싶은 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나 그건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20명, 30명. 그러나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협동작전을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파헤치잖아요. 이번에도 작업을 해보면은 뭐 재미 통계학자, 재미 무슨 뭐 이미지 프로세싱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막 제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 낙관적으로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덮으면 그냥 세월가면 잊혀질 거다. 그 쉽지가 않을 것다 그 이거예요. 지금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지금 막 드러난 뭐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라든지 여백이 없는 투표지라든지 이런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 가서 사실은 뭐 화학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질 조사를 한다든지 페이퍼가 어디서 생산된 건지 이것만 사실은 조사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그냥 명백한 정보가 될 수가 있어 증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횃불을 들더라도 그것이 빚이라면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빚이 아니고 이게 가짜면 횃불을 들어봤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사실이고 증거다. 이렇게 횃불을 들면 이게 모든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제가 한 명이, 이게 4천, 5천 명이 전부 아니라고요. 이게 공 박사님조차도 그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제 혼자 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빚이라면, 증거라면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보면 그 빚이, 들려졌을 때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 부정은 반드시 밝혀진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은 선거 부정은 결국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지금은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주장할 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합시다. 아직까지 결론 낼 때는 아닙니다. 조사를 해봅시다. 조사를 해보고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용기를 냅시다. 용감하게 뭐 교수님은 교수님, 검사면 검사, 판사님은 판사면 용감하게 기자면 기자, 용감하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듣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저 사실 얘기 왔을 때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제 얼굴이 알려지고 제 친구들이 보게 되면 저 친구 뭐 하는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그 증거물이라든지 제가 찾은 증거물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건 들어야 된다. 내가 나 홀로 혼자 깃발을 들더라도 들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